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싱싱맨입니다. 국내 중부 지역에 집중폭우로 인해 침수 등 많은 수해 피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수해 복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치앙마이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하이랜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하이랜드 골프장은 난락 골프장에서 동쪽으로 약 45km 위치해 있으며 쌍캄팽 온천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야, 코끼리가 그냥 시아다이 이거 빅코스구나. 빅코스 중간으로 간 거 아니야 이거?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별로 없고 맑어 조금 무덥긴 하겠지만 풍경은 최고이네요. 전화해봐 빨리. 오늘은 난락골프장 친구들 두 팀 8명이 마침 쿠폰이 있어서 오랜만에 하이랜드를 찾았습니다. 먼저 B코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중에 A코스를. 날씨가 좋아서 영상이 좋다. 하이랜드 골프 코스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자, 좋다 좋다. 굿터치. 오. 야 돌아가지고 기가 막히고네.
굿샷. 굿. 야. 나이스. 나이스. 굿샷. 오랜만에 찾은 하이랜드 골프장, 역시 페어웨이도 좋고 그린도 빠르고 좋았습니다. 이제 하늘 위에서 하이랜드 골프장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운동 후에는 맛있는 점심 시간이 최고이지요. 일단은 쌈땀하고 쌈땀 입나 한 개 한움찜. 응? 돼지고기 말고 저거 닭고기. 돌아오는 길에 알파인 골프장 가까이 너무 맛있고 너무 싸고 가성비 최고의 식당 피자 나이 수안에서. 그거 시키고. 나는 일단 피자 집이 아니에요. 원래 피자 집이에요. 근데 쌈땀을 해. 아니 다 해. 다 있어. 다 국수로 했어.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싶은 사람은 볶음밥을 좀 시켜서 먹든지. 여기 쏨땀이 맛있으니까 쏨땀에다가 카놈띠나 국수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 싹 비벼서 먹어봐. 기가 막혀 진짜. 먹어봐. 이 집 쏨땀에 카놈찐을 비벼 먹는 것은 적극 추천하고 바나나 잎에 싸서 찐 닭고기, 피자.
똠즙, 그에 더 맛있는 음식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어. 이거 다 먹어 내려놔. 아니 다 먹 많이 못 먹게 하려고 얼음을 작은 걸로 줘가지고 얼음이 그런데 이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밖에서 사가지고가 될 수 있으면 조심스레 먹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 그게 잘 안 되었네요. 외국 사람들만 술들을 사다가 먹습니다. 최고잖아요. 이걸로 솜땀 또 오겠지 뭐 만들고 있겠지 지금. 8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드는데. 드디어 음식들이 나오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집이 여기 유행해. 여기 맛있어 이거. 불러가면 됐죠? 불러가 이거 40반 그래도 가져가. 30반. 여기 올라가고. 다 같이 식사를 하니 더 맛있었습니다. 8명이 맥주 포함 1300밧. 식사를 마치고 이제 카페로 갑니다. 식당 가까이 도로변에 있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 한 잔씩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야 알로이마 우리 4명 아니네. 어 좋네. 네. 앉으세요. 여기 오고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브라우 빵. 예? 디저트를 먹기 전에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다 먹고서 아, 마프로 판. 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아, 괜찮아요. 오랜만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반가운지 주인장 사진까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려나. 즐거운 모습의 골프 라운딩 영상을 올리려니 국내의 폭우 피해로 많은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을 생각하니 죄송하네요.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친구들과 다음을 기약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각자 흩어져 헤어집니다. 감사합니다.